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담 조직이 초민위로 꾸려질 위기에 대통령의 문화전당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까지 문화수대 운명이 위태로워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당 개관을 앞두고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사면 초과에 빠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으로 아시아 문화수도 조성 사업이 흔들리거나 차질을 빚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광주 시민과 함께 우리 당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첫걸음으로 오늘 열릴 상임위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직제 재검토를 긴급히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승용 우리 최고위원님과 제가 안행에서 이 부분은 총대를 메고 신명을 다 바쳐서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계 전체 대응과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문화단체는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중앙당이 나서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뒤늦게 응답했지만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